우리의 삶은 자연과 환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자연을 이용한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.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자원은 고갈되고 오염되고 더 이상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나는 자원 순환을 이루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지구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며 소비하는 것이에요.